아즈도가 내려오는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아, 에임도 이게 안 흔들리네요. 넥젯도. 야, 이게 제로 포인트 하나에 그냥 피스톨 라운드가 터져버리네요. 나눔섬 터트려도 이때뿐이에요. 사실 총기 차이가 나서 이거 장벽을 뚫고 나가기도 힘들고 무결점이거든요. 이거 클라우스는 중간까지 재활용되겠는데요. 이러면 진짜 크레드 스노우볼이 너무 세게 오르는데요. 와, 넥젯이 킬포인트 가져가면서 역자까지 셋. 이미 야, 서프를 위해서 마치도 욕심을 끝까지. 이게 한만 아니고요. 아, 궁금하죠. 왜냐면 이게 이러다가 A 올인 달려가지고 우리가 당했던 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 틀어요. 아, 피조이가 또 외롭게 이게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힘들어해요. 아, 이거 궁금하면 가는데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야. 이번에 또 네. A 세트고요. 사실 저렇게 근데 서프 좋아야 되고 서프가 이거 캐지니지 킬 먹으면 안 돼요. 어, 많이 넘어가네. 일부러 위치는 한 번 더 꼬았어요. 아, 위치를 꼬았어요. 너 쓸 거 알고. 아, 위치 바꿨어요. 예, 위치를 다른 데다 했어요. 아, 어, 그래도 나노 수업으로 네, 맞은 거랑 아마 같이 맞은 거 같아가지고. 어, 거기가 아니고. 어, 반대체, 반대체, 반대체.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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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 해체, 해체, 해체. 아, 해체 됐습니다. 야, 나가줘서 한번 시집을 가. 아, 근데 마지노가 진짜. 마지노 둘.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잡았어요. 사운드 들었죠 지금 해본. 자, 나노 수업 빠진 상태 3대3. 지면은 구덩이를 올리기도 전에. 아, 2층, 2층. 아, 이러면 볼 때가 너무 많은데요. 마지노 두 번째 부활 온. 야, 이거 구덩이까지 투자한 라운드인데 너무 커요. 오퍼에 구덩이 다 날라가요 이러다. 아니 6라운드에 부활 두 번 돌리는 건 진짜 대박이긴 해. 물론 잡혔지만 아, 넥젯! 그래서 밀릴 생각이 없고 위치를 그냥 일자가 아닌 더블 위아래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 교전에서 자신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 뒤에 있거든요. 아래 의식 안 해요. 아, 월샷! 월샷! 아, 클라우스가 버텼어요. 야, 이게 그냥 적당히 월샷 쏘면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 좋아요. 플래시 오동이까지 투자를 해줬습니다. 와, 마지노 그냥 뚫고 들어오는데요? 빈틈으로. 어, 와, 왜? 좋아요. 오키 스쳤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오는 것도 트레이드마크 깨진 걸 봐서 클라우스가 바로. 아, 여기 좀 거의 망부석처럼 그냥 서 있어요. 아! 이깁니다. 이거는 진짜 오퍼 에임에 밀립니다. 에임에. 와, 근데 넥셋이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 클라우스, 아, 캐즈님 못 밀려. 캐즈님! 와! 그래서 A 전진을 해보는데 아, 숫자 아니, 싸움 어떻게든 머리 안 맞으려고 숙여주고 그 와중에 이런 미스가 또 아, 잡아야 될 걸 놓치면은 이 코스트 절대 안 되죠. 이거 근접전이었는데 유일한 자, 백사 쪽에 있는 폭시즈가 눈 멀었어요, 눈 멀었어요. 와, 대지크! 야, 이건 진짜 와, A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오! 맞았어요. 제로 포인트는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아, 근데 서프가 이거 진짜 이런 선수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긴 해요. 아, 끄트머리에 설치가 됩니다. 너무 영리하게 게임 굴러가네요. 충격 화살도 피했고요. 야, 아, 지금 안 빼는데요. 자, 이러면은 미드 거는 알람봇 하나로 의존하는 하는 건데. 야, 대지크! 이러고 역방향. 이러고 역방향. 또 크게 돌아야죠, 이거. 예. 이러고 구정. 아, 그냥 여기서 더대반 구정이 내려버리잖아요. 이러면 어, 빠졌나? 반대로 빠졌나? 이거 일부러 구덩이 취소했어요. 반대로 빠졌나? 아, 체력 없어. 와, 아, 센스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센스가 안 줍니다. 이건 센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심리전이 졌어요, 심리전에. 자, 반해. 해체? 해체? 어? 이 심리전? 너무 많이 왔네요. 이거 정찰용 화살 기다립니다. 떨어진 수 다 들어. 정찰용 화살! 아, 이거 아예 못 들어. 이러면 찍힌 거 퇴근. 아, 무결점이 나오는데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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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어요! 이거 잡고 총 먹었으면은 아~ 메인 열리면서 아, 그나마 스시보이가 잡긴 했는데 이미 백업을 스타팅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은 번 거라서 이거는 어이 어이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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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긁는 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스펙터 한자로와 와, 엄청 번쩍번쩍하네요. 뭐 연막에서 우리는 뭐 헤드다. 네. 어, 프레시드 브런지. 아, 이마 저 놓쳤는데 데려가긴 했습니다. 그나마 잘 잡아주긴 했어요, 이거. 와, 와, 일부러 유인해가지고 진짜. 야, 벨지크를 끊어낸 스시 보이스 올라옵니다. 오, 시도 돌아갔는데요. 오, 쳤어. 아, 마지노가, 마지노가 타이밍이 좋았어요. 아, 반에 쳤죠. 네, 반에 쳤습니다. 오, 이거 이러면 아,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나마. 네. 네, 이거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오, 한자로 남았어요. 질 뻔했습니다. 와, 어, 넘어왔어요. 와, 아, 대단해. 와, 마지노 미쳤네요.
야, 저게 충격입니다. 그만큼 제리샤의 예, 지금 저게 상황이에요. 충격이에요.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아 이마저도 먼저 봤는데 집니다. 야, 와 다섯 명이 찍히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넘어가는 거 맞았고요. 무력한 명령이 있어서 이거 그냥 기다렸다 게임하면 됩니다. 야 게다가 지금 넥젯이 진짜 빨리 돌아가지고 이러면은 뒤에 남아있는 것도 반응이 지금 되기가 힘들텐데 아 에임에서 안 되네요. 자 첫 번째 세트 13대 4로 크루이스포츠가 승리를 거둡니다. 차이가 많이 났던 1세트였습니다. 네, 뭐 에임뿐만 아니고 요원들의 숙련도부터 해서 팀워크까지도 전략까지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아이스박스였고 세이지나 페이디에는 카운터 중 오맨 상대로는 괜찮기 때문에 어우 네. 그렇죠. 이런 빠른 돌파 잘 잡아준 스케일이고요. 잘 돌고 있어요. 서프가 클라우스를 정리해주면서 오 서프! 저것은 장벽으로 막을 거라 오클릭? 아 잡긴 했는데 그래도 교환이 바로 됐고 안전하네요. 벤달은 누가 이기던 지던 지금 세이나요? 다시 뺍니다. 벨지 그 팬텀 구매했습니다. 트리플이에요. 트리플이에요. 꽤 많이 맞는데요 이거? 오우! 야, 아니 연막샷이 지금 스팅어? 와! 오! 두 자루! 아니, 스팅어 한탄창으로 알자로 두 명 마지노 아 지진강타 근데 앞에 아 이게 밀려 나왔어요. 캐진이 지진강타에 자 스시보이스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세이브 야, 세이브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추적기로 누르고 나서 장벽을 치려고 했던 건데 추적기를 동시에 가면서 이게 아, 아 이거 먹잇감 포착! 아 이러면 넥체 좌절! 즐거웠지 아이스박스? 여긴 헤이븐이란다. 아 지금 헤이븐이 아니라 거의 헤븐 느낌인데요. 네. 천국입니다 제르시아에게는. 바로 천국으로 직속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네. 두 자루를 떨궜어요. 잡아야죠 이거 왔어도 이 정도 잡아야죠. 야 근데 이거 진짜 크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것 같은 게 해볼만 한데요. 자 스킬 활용해주면서 반대편 오, 오 정리됐어요. 스팅어 바로 앞에 오 난리 났어요. 방상 날라온 위치 여기다 여기다 호박 자 황후 눌렀죠. 뒤쪽으로 빠지고요. 네 사운드 안 들려요. 여기서 심리전 걸어야죠. 사운드 어차피 안 들려요. 자 흔적 와 아, 이겨주네요. 네 발 와 아, 그걸 더 풀어주기 위해서 스시보이가 와 아 이게 공격에는 스타일이 나오는 조합이긴 한데 이게 수비 넘어가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기회가 되나요? 이게 물론 크로의 조합이 공격 때 좋은 조합은 아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르시아도 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러 스시브이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오! 보헤베이팅. 아! 크로스! 오 뒤쪽. 야. 이거 변수가 되죠 이거. 네. 그냥 뭐 우린 따로 하겠다 게임. 네. 자 발소리 나죠. 뛰는 사운드에. 기다리고 아, 있었어요. 이미 뭐 예상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기다렸던 거라. 자 메인에 빠져 있는 서프. 장벽. 어? 그쪽 아닌데요? 자 반해체. 장벽이요. 총알. 장벽 전환하느라고. 아. 아니 서프의 장벽 뽑기가 실패했습니다. 예. 아. 7대 2가 됩니다. 자 같이 나와요. 아, 아 이번에도 힘들었어요. 스시보이가 오랜만에 걷는 건 익숙하지가 않나요? 네 뛰어야 됩니다. 네 새로 장벽 새로 장벽 아 새로 장벽 감사합니다. 자 지진강타 빠졌고요. 그래도 너네 장벽 색깔 부셔야 되나? 장벽 색깔 자 반해체 아 장벽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됐어. 장벽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해체 중 아 잡혔고 2대 1 시간 아 여기서 총기를 다 떨게 되네요. 아 시간이 딱 안 돼요. 딱 안 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아, 안 돼요. 0.32초. 아, 스케일이 잡혔고요. 두나 구슬. 두나 구슬 타이밍. 너무 완벽한 타이밍. 다쳤죠. 브레이킹 하지 마라. 메인 쪽에서 오. 서퍼 크로스. 미친 스파이크. 자, 스파이크 총 말고 스파이크도 챙겨야 돼요 이거. 자 메인은 가려주고 사이탄에 둘이 들어왔는데 4대 1입니다. 야 그래도 4대 8 마무리면은
이게 뭐 공격에 좋은 조합은 크루가 아니긴 합니다. 모릅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있을지가 중요한. 자 잠깐 아, 위아래 올라갔는데요. 위아래 더블. 아 뒤로 떨어졌어요. 오, 여진에 갔어요. 릴레이 버티템이 느려져가지고 아 이러면 이번 맵은 좀 크루가 어려워지는데요. 나와서 가서 총기를 주면 안 된. 어? 어 너의 이거 선물을 줘요? 죄송한데 총기가 크루가 더 많은데요? 스펙터 가져갔죠 마시고. 아니 이거를 왜 굳이 총? 아 어, 근데 야 이걸 와. 고스트로 둘을 데려갑니다. 어, 인도네비 때 못 들었어요. 와. 야 복사. 10초 때에 진입합니다. 어 추적자. 어 이게 변수가 시간이야. 어 기능사도 안 맞았고요. 아니 변수가 시간이에요 시간. 아 이거 시간이. 아 이게 웬걸 스시보이가 연망하네. 스파이크 다운. 아 시간. 네. 시간 없어요. 시간 때문에 안 돼. 이거 네.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쓴다 그랬는데. 아 스파이크도 못 챙기고 어차피. 네. 이러면 변수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거 바운딩 언더로 두 번 넣어줘야 돼 그냥. 자 릴레이 떨어지나요? 릴레이 볼트. 아 릴레이 볼트 잘 넘어갔고. 어, 어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어 스시보이스 더블킬. 야 근데 이거 잘했어요. 예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거 크루즈가 아, 아 아니래요. 혜진 씨 조금 빨랐네요 게임이. 예. 오버드라이브. 야 매치 가겠는데요. 일부러 사운드만. 뒤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아 결국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자 정찰전 파괴됐고요. 뭐 끝낸다는 마인드로 아낄 이유가 어! 아 포박에 걸려서 아! 놀이기구 탑니다. 공중에 매달렸어요. 번지 점프. 아 마지막에 킬이 나오긴 했는데 델지크. 아, 아 여기까지인가요? 자 이거 이게, 잡히는데요. 이 연막도 들어가네요. 이게 아. 바로 뇌진탕 지옥이다. 아까 전개 확률도 높고. 경기 마무리됩니다. 13대 7로 네.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제르시아입니다. Pepot를 못 밀어가지고 하지. 와, 이걸 막발해. 와, 야, 클라우스. 어, 근데 이러면은 좀 세게 굴러갈 것 같은데 이게 헤븐이야 사실. 사이트가 세 개니까. 예상했다. 가능했지? 들어와라. 나노솜. 아, 그때 거 필요 없다. 그냥 도전으로. 와, 이런 나노솜 맞길걸. 변수가. 아, 이거를 스시보이가 바로 그냥 차단. 결점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제르시아니까 저걸 하는 거예요. 찍혔어. 근데 아 너무 시선이 쿼드로 갔네요. 안돼 안돼 이거 헤이븐이 아니에요. 어? 어 헤이븐이 아니에요. 자 아, 근데 트레드. 야 에임을 진짜 잘 흔들긴 했어 이게. 좌우로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뒤가 없이 게임을 하네. 와. 와 네. 뒤가 없이 하기네요. 복스까지 보기에는 어려웠죠. 앞이 워낙에 껄껄었어가지고. 아 이러면 봉쇄 아낄 거. 시장이 오히려 지금 커져서 예 이게 자리가 좋아요. 뭐 그냥 이거 교환해도 돼요 캐진이. 시간만 버텨줘. 시간만. 시간 끊는 거예요 캐진이 쓰죠. 설치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야 클라우스가 아, 잘 버텨줘요. 이러면 무결점으로 라운드를 가져가는 크루이 스포츠입니다. 이게 원래 막혀야 되는데. 아 연막 세세 갔네요. 지금 보면 연막 사세 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을 만한 데가 배제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배제 플레이가. 이걸 밀어요 여기를? 와 거의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어그로 또 반대 끌려서 이거. 예. 그러니까 어그로가 너무 양쪽이 다 끌렸어요 이게. 아 마지막 버티죠. 아 결국 아집이었습니다. 네. 아니 네.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자 이거 들어와서 피망사. 아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나마 딱 안 보이는 거. 어! 연막샷. 자, 야, 괜히 쫓겨야죠 그거. 뚫었어요. 또 연막샷. 또 연막샷. 연막샷 2킬. 자, 결국 3대 3인데 스팅어 두 자리에 팬텀이거든요. 빡. 와! 이거는 진짜 나도 에임 안 좋은 거 아니다. 들어간 거 말했어. 들어간 거 말했죠, 이거? 자, 피 망상 맞았는데. 오! 여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어? 이거 지나요? 아! 난리 났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신기합니다. 아, 참으로 신기합니다. 패를 탔는데 그 앞에 넥셋이 있다? 그러니까 미니맵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일단 간다는 얘기야. 아.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왔어요. 빨리 왔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전략. 진짜 내 메인이 제로 포인트 마지노, 때문에 마지노. 약간 더뎠는데요. 꼬챙이, 꼬챙이. 라운드 시작! 하고 10초 만에 세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제르시아를 성리하는 팀들이라면 충분히 저런 미드 양동 전진을 나올 수 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아, 키노. 그러죠. 아, 연막. 안에 안 들어가요. 안에 안 들어가요. 야, 아, 내리네.
귀체, 귀체. 얘기하죠. 야, 그 총 냄새 난다. 여기 연막도 딱 까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있다 이거. 자, 언더해븐 서프. 아, 이마저도 가네요. 야, 이게 진짜 너무 대놓고 쓰려니까 이게 또 의심을 끝까지 해요. 와, 근데 미드를 이거 뭐 아, 잡아먹었어요. 아니, 미드를 열어놨더니 아무도 미드를 안 보면 체력도 없거든요. 아니, 아, 점프링 코스에 갑니다. 어? 아, 캐즈닛 도망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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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파이크에 갑니다. 오, 캐지니스를 잡아냈습니다만 넥젯이! 아, 제일 중요한 게 가버리면은 아, 저거 아우 지지강자 아낄 필요가 있나요 이거? 희망상까지 맞았죠? 어디? 아, 이건 가겠네요. 좋아요, 구로 시작할 것 같아요. 와, 야, 게임도 이거는 진짜 이거 왜냐면 사운드를 이미 들었던 위치라서 상대를. 아, 설치되면 무력화 명령 완성입니다. 매치 포인트에 그가 숏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걸 찾아가요? 어허, 발소리는 나고 있고 스케어는 들었을 때는 뒤 많은데 이거! 아, 발소리에 또 현혹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와, 삼성기로 와, 센스는 좋았습니다만 근데 럴커 있습니다. 자, 미드 파고 있는 킹조이. 명령이 엇박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찔하죠 이거. 잡히면 봉쇄원. 잡히면 봉쇄 들어와요. 오, 이거 서로 못 잡았어요. 아, 시신 포인트까지 잡히면서 아, 어렵게 됐네요. 여기까지네요. 자, 결국 12대 6 매치 포인트에서 크루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근데 뒤에 양각에 양각에 와. 결국 세 번째 세트 크루즈 스포츠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전으로 갑니다.